민준이 2회 16에서 뭐 어떤 거 배웠나요? 그렇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좀 중요한 문장들, 누가 어떤 색깔이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쭉 배웠습니다. 그렇죠? 누가 어떤 색깔이고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 계속 나오네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단어부터. blue. blue. 그렇죠. 구름들. cloud. clouds. c. c l o u d. 둘이니까 S. S. 구름하면 클라우드인데 거기 S 붙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덩어리입니다. 어디에 하늘에? Sky. Sky는 하늘에가 아니죠. The sky. The sky. 그 하늘이죠. 무엇 그 하늘. 어디가 필요한데요 나는? There is the sky. 어디에? In the sky. In the sky. 그 방 안에? In the room. 알겠습니까? 구미에 인구미. 이런 게 뭔가 붙어야지 어디에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들판. Field. F-I-E-L-D. F. 오, 그렇죠. 전번에 틀렸었는데 이제 잘 기억하고 있고요. 노란. Yellow. Y-E-L-L-O-W. Very good. 많은. A lot of. 물론 이외에도 다른 표현 many하고 머치 같은 것도 있는데요. 매니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고 여럿의 형태로 써야 돼요. 머치 뒤에는 셀 수 없는 것의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그 다음에 돈을 영어, money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셀 수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얘들 머치 뒤에는 셀 수 없는 것만 옵니다. 양이 많은 시간, 양이 많은 돈, 개수가 많은 책들. 그래서 매니 뒤에 이렇게 쓰면 틀려요. 반드시 뭐뭐들 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many clouds야, much cloud야? many clouds.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네요. 근데 a lot of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many 자리에 써도 되고 much 자리에 써도 되는 녀석입니다. 얘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필드를 이용해서 어디를 만들고 있습니다. 들판 안에 하고 들판 위에를 할 거야. 들판 안에 In the field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들판 위에 In the field. 똑같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뭐뭐 위에 벽 위에 On the wall. 됐습니까? 어떤 표면 위에 붙어있으면 on이라고 했어. 이렇게 붙어있던 이런 식으로 뭔가 물건이 이렇게 놓여있던 이렇게 붙어있던 거꾸로 매달려 붙어있던 붙어있으면 다 뭐? on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숲은? forest. F-O-R-E-S-T. F. 그렇죠. 그 다음 전번에 틀렸던 동물들? Animals. A? N-I-M-E-L E-L, 그 다음에 들으니까 S인데 아깝네요. Animals래요. Animals. Animals가 아니고. 됐습니까? 네. Animals. 그 다음에 까만? Black. B-L-A-C-K. 오케이. 하얀? White. W? H-I-T-E. 그렇죠. 그 다음 계속해서 산? Mountain. M-O-U-N. T-A-I-N. 오, 그렇죠. Mountain. 확실하게 잘 기억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갈색. Brown. B-R-O-W-N. 오케이. 혹시 Mountain 외울 때 선생님처럼 멍청하게 모은 타인으로 외운 거예요? 아니요. 민준이만의 방법이 있겠죠. 오케이. 사람들? People. P-E-O-P-L-E. 선생님은 이거 외우기 힘들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선생님은 페오플레라고 그랬어. 되게 멍청하죠, 그쵸? 네. 민준이 방법이 있겠죠. 오케이, 와우. 많이 줄였어? 아까웠고요. 애니멀즈는. 애니멀즈, 그 다음에 인하고 온의 느낌의 차이. 네.
in은 어떤 상자 같은 거라든지 좀 넓은 거 안에 있을 때 in이고요. on은 뭐뭐 위에 붙어 있을 때 on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네.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오케이. 이건 뭐 하고 있지 몰라서 틀렸습니다. 선생님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물으면 어디에를 만들어 본 거야? 어디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16. 달릴 준비 됐습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The sky is blue. The sky is blue. What color is the sky? The sky is blue. 하늘이 파랗단 얘기는 낮이다 밤이다? day다 night다? day란 말이죠. night인데 블루합니까? black이죠. What color is the sky? It is blue. The sky is blue. Okay. 낮이니까 구름도 보이겠죠? There are clouds in the sky. 어디에?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여러 개가 있으니까 there are 합니다. 셀 수 있는데 여러 개라서. 만약에 많은 구름이 있다면 쓰면? There are a lot of clouds in the sky.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들판도 보이죠? 그렇죠. What color is the field? 색깔 묻는 게 뭐라고? What color is the field? 그렇죠. What color is the field? It is yellow. 그거 노란색이네. The field is yellow.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은 다른 장소로 갑니다. 아, 아니 미안합니다. There is a lot of lights. 이 넓은 장소니까 on the in the field 이 느낌이라고요. 이런 느낌 참 찾기가 어렵죠 우리는.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됐습니까? 오케이. 네. 계속해서 다른 장소로 이제 갑니다. The forest is green. 오케이. 숲의 색깔을 물어보세요. What color is the forest? 그렇죠. The forest. 나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What color is it? It is green. 하고 있습니다. The forest is green. 오케이. 그러면 숲이 초록색인 이유는 거기에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There are 그렇죠. 여러 개가 있으니까 there are trees and animals. 어디에? In the forest. in을 붙였죠. 그러니까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아까 전에 there is a lot of rice 였습니다. 아까 쌀이 많다 할 때 rice는 셀 수가 없어서 a lot of rice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에 it. 여기 s 안 붙었죠? 네. 그러니까 it하고 is하고 같이 쓰죠. There is a lot of rice. 하지만 여기에 다음 표현인 여기에서는 there are the 왜냐하면 trees and animal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 there is를 쓰고 어떨 때 there are를 써야 되는지 민준이가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In the forest. 계속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렇죠? day가 night로 바뀌었습니다. 얘를 모르고 있군요. now입니다. now. 됐습니까? 이제 the sky is black.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가 뭐라고? now. now the sky is bla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늘에 뭔가 있죠? 깜깜한 밤에 한 개가 있던가요? 그 녀석이 하나 있던가요? 여러 개 있던가요? 여러 개요. 그렇죠. 그래서 There are stars in the sky. There are a lot of stars in the sky. 오케이. 그래서 The field is white. The field is white. The field is white. 오케이. 들판이 하얀 이유가 있죠? 뭔가가 들판 위에 있기 때문이죠?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이거 완전히 on의 느낌이란 말이야. On the field. 들판 위에 소복히 쌓여 있을 거 아니야.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산은 원래 초록색이라 아이고 야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산은 원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뭘 또 그냥 오시면 되는데 괜히로 잘 먹겠습니다. 예 자 원래 산은 초록색이라 했는데 뭔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죠? The mountain is brown. The mountain is brown. 칸이 좁으면 밑에나 위에다가 쓰세요. 네. The mountain is brown. 오케이. 산이 갈색인 이유는 또 나무나 숲 대신에 이게 있기 때문이죠.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그래서 in the mountain 하면 이상해. 사람들이 땅 파고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산 위에 붙어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고요. 아주 훌륭했고요. 전번에 틀린 것 중에 animals에 e 아니고 a라는 거, 그 다음에 now 요 정도 빼고는 특별히 뭐 지적할 게 없습니다. Excellent. 훌륭합니다. 안녕하세요.